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여기까지 길러주셨나이다. 너무도 철이 없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보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도 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딴 걸 이길 수 있는 주님이 받으신 철저한 것을 주셔서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의 말씀은 유일로 신뢰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신이지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죄는 열두 지파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만 남았어요. 열 지파는 이미 잘려서 아수르에게 갔습니다. 자,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지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최고 단단한 물질,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자, 이게 단단한 물체로, 철로서 죄를 기록하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울 수 없다. 자, 그들의 마음판과 마음판, 영적이죠. 그들의 단뿔에 세계적 건을 그렇게 이 유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다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의 신, 자기 아버지, 자기들을 축복을 주실 복에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하와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선악과 법을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복을 주시되 그냥은 줄 수 없고 공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마귀를 만든 거예요. 뱀을 만들어 붙였는데 사상전쟁인데 강교한 뱀에게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넘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어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위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말씀같이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자,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그 예루살렘의 그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 같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귀신을 따라가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예루살렘 주변 강대 국가들이 다 이방 국가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국가들.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할 때는 마귀는 강한 걸 좋아해요. 강한 거, 많은 거, 부자. 약한 건 마귀가 보지 않아요. 힘센 거.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 마귀가 쓰는 국가들인데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놨으니 자꾸 슬쩍슬쩍 따라가는 거예요. 사상은 시온이지만은 생활이 바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피로 사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켜줘야 그나마도 14만 4천도 나오고 힘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나의 산,
나의 산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죄고 십계명 지키란 건데 인간이 못 지키니 이렇게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산에 당을 짓고 산당이 또 마음의 재단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버리면 육자백인데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믿고 누구에게든지 빌면 복을 받을 줄 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대로 우상 숭배, WCC 짐승 정권 따라가지 말라고,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9절에 말씀했지만은 전혀 귀가 눈이 막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 밤중 소경이 됐습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그렇게 이제 삶이 끝났다. 종지부다. 너희들이 멋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축복의 땅에서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 동서남과 바라보니 하나님 이제는 나도 염증이 났다. 염증이 났다.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대적에게 어떻게 저 구원을 받을고 대적에게서 풀려나고 대적의 정치를 받기 싫어서 비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밖에 대적을 섬긴다. 70년 동안 섬긴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나밖에 신이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다 하니 어디 가서 너희들 신을 따라가서 절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죽어라.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인본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람을 겁내고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라 그랬고 티끌 먼지다. 초로 인생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을 믿어요. 대통령을 믿어요. 유명한 박사를 믿어요. 믿지 말라 했는데 또 혈육으로 혈육의 육체지요. 그 권력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에 권세가 있는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게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큰 구원 이사야 45장에 고레스가 나가는데 동방에 동방 역사에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렇죠. 고레스는 또 200년 후에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요. 그렇게 바벨론의 70년 이제 끝나면은 메대 파사 시대인데 은 같은 나라 고레스가 다리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지 예정했다. 그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2700년 왔는데 동방 역사 미리 말씀했어요. 동방 사람 나간다. 41장에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으켰느냐? 내가 했지. 근데 이름은 고레스잖아요. 또 학교에 와서는 스룹바벨 총독이잖아요. 또 이사야 8장에는 또 마하엘살 하스바스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사람 이름도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낸 종,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그래서 70년 중한 거예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120년,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예레미야에게는 70년.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인간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창세 1장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창조자인데 어둠도 창조하며. 그래서 밤을 어둠이라고 했고 빛을 낮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영계 세계에서 하나님 편은 빛이고 그 외에는 어둠이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다. 이 자연세계에서도 낮에는 햇빛이 비추지요.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추지요. 그 밤낮이 구분되지요. 그 영적으로도 예언의 말씀은 낮이고 예언의 말씀 모르면 어둠이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어둠의 나팔이 불어왔는데 해와 공기가 검은 연기로 어두워졌어요. 그때 연기 가운데 항충때가 나와서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인, 빛이 없는 사람을 잡아가요. 그 종들 심판인데 그 빛이 있으면 항충이가 오지 못해요. 어둠이 오지 못해. 빛이 있으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들으란 것은 어둠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이 빛으로, 빛의 말씀만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인데 다른 애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어둠도 짓는다. 환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는다. 환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면 따라가지만은 불태역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구자가 가는 시대가 싫은 시기인데 이제 5개월은 세계적으로 빛이 발할 때인데 40분의 15절을 보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제 쿠스 스바에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네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몰학적이죠. 그게 세계를 새롭게 하려고 준비된 동방 역사, 지금 전투에 감춰놓고 마귀 때들은 밤낮으로 와서 막 괴롭혀도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장에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나 나의 신원이 여호와겠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이제 영혼 구원은 만민에게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제 육체 구원은 저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정한 숫자가 있으니 144,000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서 자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었는가?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담 후손인데 그래서 이 본질을 뜯어 건질렸고 이제 31장 21절에 세일을 창조한다.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첫대 교회가 나온다. 그 말이죠. 6절에요.
자, 그는, 자, 저주를 받은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나무는 소망 없지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회복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은 못 돌아온다. 회복이 없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스룹바벨 단체지 이미 바벨론에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지금 잡혀갈 사람들 보고 결혼하지 말라,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허수고니 있게. 그런데 29장 좀 봅시다. 29장 보면요, 바벨론에 가서는 또 결혼하래 가서 거기 결혼해라, 또 아들 딸을 많이 출생해라 했어요. 29장 5절 보시면요, 자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이미 죄 짓고 잡혀갔으니 너희는 끝장났고 너희 몸에서 씨나 받아보자. 왜? 70년 되면 하나님 말씀 이루어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복된 단체입니다. 집을 지어라.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농사지란 말이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그게 바벨론이 70년째 거처가 됐으니 바벨론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70년 버토란 거죠.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혹은 미혹받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 마귀는 꿈을 많이 꾸게 해요. 헷갈리게. 그리고 꿈 꾸는 사람 죽이라 했어요. 신명기 13장에. 무섭습니다. 마귀는 꿈으로 들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고 합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꿈이지 그 외에는 마귀 꿈입니다. 이 성경은 꿈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가 안식의 예언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달더락했어요. 그럼 17장 하나님만 신뢰하라. 7절에요. 6절에 자 그는 사막의 떨기 같아서 사막의 떨기 같아서 강야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그 강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요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은 사납잖아요. 사나워.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사나워요. 위장하고 물에 모래 속에 딱 숨어서 지나가는 거 잡아먹잖아요. 방울뱀 같은 거죠. 동물한 거 봤잖아요. 사막. 그 우리 마음이 기름지지 못하고 사막이 됐다면요 불만 불평이지 원망 짜증 시기 질투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악을 쓰는 거죠. 그 건건한 땅 마른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적 옥토인데 가나안 복지는 젖가꿀 흐르는데 하늘에 젖가꿀을 뺏기고 마귀한테 뺏기고 저 짐승 바벨론 국가로 지금 잡혀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니엘 세 친구잖아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바벨론 사상은 싫어요. 우리는 유단히 있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바벨론에 가정한 음식을 안 먹겠어요. 아무리 고향심이라도 안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채식만 먹겠어요. 그 3년 동안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이가 박사장이 됐잖아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 의뢰 100%. 밤에 잘 때 마음 놓고 벽에 비고 자지요. 만약에 방구들이 꺼진다, 아파트가 무너진다면요, 못 잡니다. 겁이 나서. 예? 믿음으로 땅에다, 땅바닥에 등을 대고 마음 탁 놓고 힘 빼고 잠자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라고. 이 예레미야서를 확실히 100% 믿고 내 힘 쓰지 말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만 100%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다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도 인간대로 살고 그저 교회만 가서 복을 주면 받고 안 주면은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멋있게 살아보는 거야. 그 사상이 바벨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 걸 다 가져도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좀 보태요. 사람이 서 있으면요, 우리 사람은 직립인간인데 서서 있으면은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나무에서 나무에 기대입니다. 조금 힘, 나무가 힘이 되죠. 또 이 벽에도 기대보고 또 의자에 앉아보고. 여러분, 이 서서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제가 전에 중앙선을 탔는데 의성에서 타서 서울 청량에 오는데 사람이 꽉 차서 입석인데 뭐 용티부동이라 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고 뭐 한 7층 올라오는데 막 눈물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뭐 다리는 아프지 앉을 데도 없지 고통이 뭐 그런 고통 지금 알지 버려요. 참 서서 있는 게 참 고통이 대단하다. 또 사람이요, 아이고 편하게 누워보지 살면 누워보세요. 또 고통스러워요. 그 우리 인간은 선악과가 따라서 편안이 없어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육체 질병 고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성김의 축복의 원리를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선악과가 들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의심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좀 접시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팔복산 설교인데요. 나더러 그 예수님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가짜 있단 말이죠.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이냐 이게요. 아버지 뜻이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 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 그 귀신 쫓아냈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권능했지 예수가 했지 네가 했냐 네 몸은 도대체 뭐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상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도 예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적게 했지 너는 무슨 관계했노 네 마음은 나하고 하나가 안 됐는데 그 말이요 교회는 왔는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못 돼서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따로야 따로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 아 예수 이름으로 목회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님은 난 너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안 됐다는 거죠 응? 예수 이름으로 뭐 이적께서 합니다 응? 그 그리스도도요 발람에도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요 응? 근데 마음은 뺏겼어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 발람 입을 열어서 말씀도 합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그런다 발람은 모세 칼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 이름 붙여놓고 장사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 장사 잘 돼 교회가 장사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장사 많이 했잖아요 예수 이름 팔아 그 나중에 들통나서 아이고 불교도 구원 있지 뭐 예수만 구원 있나 그 한국 목사들 잘못됐다니까 자꾸 예수만 구원 있다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 좀 마음을 넓혀서 타 종교도 구원이 딱 해야 되지 예? 그래야 교회 중림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조영교 목사가 이건 인터넷에 올라와있고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예수만 유일로 구원자라 하면은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이 되면 안 된다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귀신 소리 아니에요 그 큰 교회가 이 말씀이 딱 걸려 마태 7장에 네가 내더러 주여줘 병도 고치고 사람만 모였잖아 나는 널 모른다 이게 그게 하나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딱 저부터 하나가 됐어요? 안 됐으면 오늘 50번도 사다 붙이세요 요즘요 접착제가 있어요 순간순간 접착제 물인데요 딱 붙으면요 그만 붙어 못 됩니다 못 돼요 손에도 붙으면요 이거 안 떨어집니다 그런 접착제가 나왔다고요 예? 예수님하고 나하고 거래가 멀거든 예수님 접착제 붙입니다 하고 바닥에 딱 붙어버리고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 답답한 소리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도 성령도 우리를 참 고민입니다 탄식입니다 이 물건이 말 안 들어 고집만 남고 고집불통이라 왜 선악과가 박혀가지고 이게 나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늙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선악과 뽑는 약이 세일 창조라 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명설교가 팔복산 설교인데 그러면 이 주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이적기사 했는데 주님은 니카 나카는 하나가 못됐으니 난들 모르지.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23절에 그렇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나오지요. 그 마태 24장, 23장에서, 23장, 10절 보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다 했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법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법인데 예수를 이용만 했지 예수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안 했다. 예수만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뭐 이렇겠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니카나카는 일체가 못했으니까 너 오늘까지 내 이름 팔아먹었지?
내 이름 장사 잘했지? 어? 너 예수 이름 가지고 너 대접 받았지? 나가! 나가라고. 그 예수 이름을 따라가려면요, 예수같이 버림당하고 짓밟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싫은 걸 싫어해요. 좋아야 좋지. 그래서 뭐 고생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안 합니다. 그게 입을 딱 다물고 따부시시 갑니다. 따부시시도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 말씀 뭐 복음이나 율법이나 선지서나 마지막 계시록이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이 성령 역사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집이 영생 복락이에요. 천년시대 무궁시대까지 가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주초가 기초인데요. 주초를 이 종말에는요 구의사에다 예언의 말씀에 주체 반석이에요. 반석은 예수죠.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때 이때는 복음이죠. 팔복산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그때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요. 선악과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돼서 결실 못해요. 그 옥토밭은 위에서 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아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고난이 밤낮 참수하기 때문에 그 집이 복잡해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 형님들 가정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다윗의 가정이나 솔로몬의 가정이나 모든 가정이 편히 실수가 없어요. 고난 풀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당장 복이 막 굴러 들어오면은 다 하지만은 당장 고난이 굴러 들어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따라가고 예레미야서 이사야 읽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고생길이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그래서 3만 2천 명 기도원 군대가 다 떨어지고 300명 남는 역사라요. 이것이 동방 역사요. 그렇게 모든 예언을 종합하면요 우리 제단을 증거하는데 마일 살 하스바스는 이사야 둘째 아들이고 큰 아들은 스알리아스는 이미 죽었고 지나갔고 저 아수르 올 때는 이 아이가 아빠 하기 전이니까 75년도에 전쟁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는 징조를 풍년을 줬다. 그렇잖아요. 풍년을 줬다. 아수르와 유다는 전쟁인데 유다가 이겼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시록 12장에 철장된 아들인데 한 여자가 출생했다. 11장에 1260일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갔다. 7장에 입맞은 종들이다. 학교에서는 스룹바벨이다. 스가랴서에는 70년 만에 순금 능대 나온다. 초막절에 갈 사람들이다. 시온산에 섰다. 14만 4천 명이다. 모든 예언을 종합하면은 우리 재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난 설교하기 참 쉬워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였으면요. 너무 막 90분 해도요. 뭐 다 못해서 또 밑에들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목사님 고마워서 한 설교 40분 하세요. 40분. 다른 건 20분 하는데 그것도 40분도 많지요. 마음대로 가려면 가든지 난 할 테니까. 예, 어쨌든 읽어 듣는 게 복받는 길이니까 나는 읽어주고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들어놓으세요. 들으라. 아픈데 어떻게 아프니까. 응? 옛날에 문교부 장관 하던 임삼 씨가 수도원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문교부 장관 같은 머리가 이만큼 커요. 머리가 이만큼 크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는데 다리가 아파. 신경통이라. 그 설교하는데 쭉 뻗치고 아프니까 어떻게 3시간씩 설교 들어요. 앉아서 의자도 없는데 수도원 의자가 없어요. 마룻바닥이요. 근데 쭉 뻗치고 계속 그렇게 남이 붙으시면 안 됐지. 근데 아프니까 불구자니까 그 허리에도 허리 아픈데 불구자거든. 그 저 뒤에 가서
방세가 들어, 우리 며칠 안 되니까 들어놓아서 들어요. 허락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그러니까요.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요. 짭니까? 그래서 하든 세실에 가긴 가야 되니까 법이 들은 게 법이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워 듣든지 뭐 서서 듣든지 앉아 듣든지 들어요. 그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왜 안 믿어지느냐? 이 선악과가 미리 자리를 잡았어. 에덴 동산에서 뱀이가 와서 선악과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거 뽑기 전에는 전부 죄인이고 이거 몸이 썩을 몸이고 아픈 몸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죠. 어디까지 초막질 가면은 그것을 이제 치료해서 고쳐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하나님 우리 볼 때 너 거짓말쟁이야. 만물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사 1장에도 소도 나귀 주인이라는데 나귀도 주인 소도 임자라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데도 날 모르고 넌 세상에 빠져 죽었다. 응? 그래서 책망했잖아요. 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실수가 많지요. 너무 잘 넘어지지요. 또 시험도 오지요. 또 마귀가 미는 자빠지죠. 생각밖에 마음이 움직이죠. 응? 견물생심이죠. 뭘 보면 하고 싶지요. 가지고 싶지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택한 종들만 지금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일이 생기지 불택자는요. 구정물통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요.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예? 구정물통 알아요? 서울은 구정물통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금방 먹고 씻으면 하수도 내가버려. 시골은 물이 없어서요. 응? 시골은 물이 없어요. 먼 데서 물을 길러 우물을 팔 줄 몰라가지고 요즘도 수도 씻을 때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살 때는 머리에서 물을 양동이로 이제 쥐고 와. 머리 이고 오고. 그러니까 그걸로 밥해 먹고 소주 끓이고 그걸로 세수하려면요. 엄청 물 길러 힘이 들어. 그렇게 이런 들통과 갖다 놓고 물을 반잔 넣고 아침에 그릇 씻고 점심에 그릇 씻고 그 물에 같은 물에다 저녁도 또 이틀 3일 막 일주일씩 해야 돼. 그럼 막 물이 썩어서 시커먼 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 그 남은 물은 소주고 응? 그 아프리카 같아. 아프리카도 그래요. 물도 먹고 쌀 씻고 또 빨래하고 그 물에 또 양 주고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그나 여름에 이제 친구들하고 밤에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놀러 갔다 한 12시 되면요. 목이 마르거든요. 그, 이제, 봉당에다 이제, 농차리가 한 서너 개 있어. 찬물, 꾸정물, 이렇게인데, 이게, 먹을 때 냄새 맡아보고, 냄새 맡아서 먹고, 근데 급하면 냄새 막 먹으면, 화장 넘어가면 시큼해. 꾸정물 먹었어. 알았어요? 물이 귀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물인데 생수인데, 이 말씀 따부르 씻으는 꾸정물이고 우리 아주 생수 찬물 좋단 말이죠. 그래서 물가에 생긴 나무는 뿌리를 뻗쳐서 청청하고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영이 자라나는 거. 다 굽이굽이 돌아서 고난고난 다 거쳐서 자라나지. 어린애가 자라날 때 그저 동네 장난치고 무릎이 상하고 깨지고 그렇게 자라나지. 어디에 대부분 애가 나가지고 어른 됩니까? 자라나야 되지.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만무보다 거짓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꽃 한 평가만도 못합니다. 나무는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자라는데 우리는 거짓말 박사들입니다.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 누가 능히 너를 이를 알겠느냐. 알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 마음에 그 사람의 속사람. 우리 속을 보신다고요. 생각, 사상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돌아왔고 매를 많이 맞아야 하나님 사랑받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지요. 하나님은 교훈하지요. 그 교훈을 따라갔다 또 실수하지 넘어지지요. 그럼 또 잠언 3장까지 징계를 받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 없이 사는 것. 예수 믿어도 예수 사상 없이 사는 불의의 치부, 그렇게 불법, 성경 떠나서 경제 생활하는 거 불법입니다.
어떤 일 있어도 성경에 요구하는 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은 손대지 말라. 안식일도 손대지 말라. 물질도 손대지 말라. 천년배도 손대지 말라. 십일조도 손대지 말라. 성전에 손대지 말라. 성전은 바쳐진 것이니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게 성경 법이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느냐? 네 마음대로? 성경이 법인데 또 자고세가 자고세는 바보세요 바보세 자기 알도 분별 못해 다른 새 알을 품어서 새끼 가서 길러주는 게 자고세라는 거예요. 자고세 봤어요? 그 국어사전 쳐다봐 자고세가 껌 같아 까투르 같은데 좀 작아요. 우리나라에는 벚꾸기는요 지가 알을 부활 안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른 새 집에 알을 나눠버려. 그러면 그 새가 벚꾸기 알을 부화시켜서 다 길러줘요. 근데 그렇게 뭐냐면 우리 저 경상도 가면요 거기요 촉새렉 하는데 집박이 작은 새 주먹만 해요. 그는 집도 요만해요. 그런데 벚꾸기는 큰 놈인데 그래서 알을 그놈은 알이 막 집에 반전을 차지해. 그런데 그 놈이 그 작은 집박이가 와서 이게 내 알인지 네 알인지도 모르고 그 지 알도 두 개 놓고 벚꾸기 알 한 개 놓으면요 세 개거든요. 그 알이 엄청 차이가 나 큰데 그래서 집 주인이 부화를 해서 이제 벚꾸기 알이 먼저 나요. 먼저 나오면은 이놈이 참 태생이 이상해. 빨간 것이 눈도 안 뜬 것이요. 뒷발로 자꾸 밀어내요. 뭐를 집 주인의 알을. 그래서 집 주인의 알을 바깥에 떨어지고 지가 혼자서 이제 주인이 된 거야. 그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자꾸 벌레를 갖다 먹인다. 그걸 한 일주일 되면요 집이 복잡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은 우열로 앉혀서 새끼가 엄마보다 대나 더 커. 그래도 눈치를 못 차려.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이제 나귀가 나면 날아가면 엄마가 야 너 어디 간대? 너는 내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셔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산에 가면 그걸 많이 봐요. 많이 본다고요. 그거 보고 성경 보니 참 실물 교훈이 참 필요하다는 거지. 실제로 보니까 자고세를 몰랐지만 보니까 이 성경이 내가 과거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사람 뭐냐? 불법이지 불법. 그 신앙생활해도 자기 뜻에 맞춰서 따라요. 형편이 되면 하기 싫어요? 형편이 되면 말씀 따라가고 형편이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야. 그 형편대로 사는 거야. 그건 미신이요. 신앙이 아니요. 형편을 따르면 안 돼. 죽든지 살든지 말씀이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다니까요. 선악과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 예루살렘이 자고새야.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70년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도의 삶은 헛된 삶이다. 돈을 모아도 집을 지어도 땅을 사도 다 헛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왜 마귀한테 쏘같이 에덴 동산부터 영화로우신 보좌요 하늘본부 교회 원시 그렇게 원죄 출발부터 원작 우뚜문자인데 인간의 출발점 창세기 3장 강경 뱀과 싸움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창조자는 우리의 성소이시며 거룩한 처소 성소 복받는 곳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가 우리 소망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버린다 주를 버린다 그 7대 법인데 그 7대 법이 복된 법인데 시대마다 법을 받아 복받으라고 복줬는데 버립니다. 아담은 선악과 버렸죠. 노아 때 셋의 아들 방주 버렸죠. 호절 근주 버리고 시립 갔죠. 그 다음에 할례를 버리죠. 율법을 버렸죠. 지금 예수님의 사람은 세일을 버리잖아요. 동방역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땅에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말씀 따라간다. 핍박받아도 욕먹어도 범죄해도 말씀대로 일어나서 7.8교로 간다.
야곱은 7.8기요.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일어나면 승리예요. 오뚜기 같이. 그래서 잠언 24장에 응? 16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안 넘어져. 안 넘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 배워요. 그 잘 넘어지 그 유도를 배우면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가서 멧대에다가 맺히면은 그거 먼저 연습하고 잘 넘어져야 돼. 잘못 넘어지면 뼈다귀 부러져. 잘 넘어져야 돼. 낙법에 대해서 그거부터 배우고 그래서 상대방 싸울 때 넘어지면서 이기는 것이 유도란 말이요. 응? 그 우리 동방 역사 마귀와 전쟁 큰 전쟁 세일에는요 마귀가 막 뒹굴러도 입으로 주여하면 이기고 제딱하면 항복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 넘어져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긴 거예요. 사상 전쟁에서 그래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그게 아담 흙으로 갔어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죽었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요. 이 말씀이 생수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달라.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자 복 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 은혜 받으면 찬송 나오죠. 안 받으면 불평 나오고 은혜 받으면 찬송 나면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시험에 빠지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림자가 끼어. 얼굴에 그림자 수심이 많아.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고백했지요. 고기배 속에서 회개하고 나왔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사야 66장도 그래. 하나님 역사 보여줘 할 테니까. 보여봐. 이런 사람은 말씀 떠는 사람 쫓아내고 말씀 안 떠면 주인이 되고 쫓겨난 사람은 왕권이고 주인은 잡혀가고 이렇게 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승기를 줍니다.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여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여 만세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시요 힘이시다. 예레미야도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그 놀라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대적자들은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생각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드림 몸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문이 많아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서 예배대로 돌아가는데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기 싫어서. 왜 주인이 있어요. 선악가가 딱 자리 잡고 듣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세일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 계시록 지내보세요. 안 받아요. 왜? 이미 광고가 다 됐어요. 상도등 세일중앙교회는 이단이니까 받지 말라 이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예배드렸어요. 왜? 율법이 언제 끝나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율법이 마치는 거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죠. 성소 회장에 찌려졌죠. 그때 마친 거예요. 그때 그 성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도 그 후에도 습관이 있어서 토요일날 모여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거 340년 갔다니까요. 340년 AD 340년 가가지고 하나님이 로마에 콘스탄트 황제를 들어서 야 너 기독교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일요일을 부활을 주일로 만든 것이 340년 걸렸어요. 그렇게 한성 목사가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일요일은 태양절인데 태양을 믿는 절기인데 기독교가 태양으로 갔다고 시끄럽더만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성경 할례가 8일이니까 8일 예배 부활이 예배지 그게 인간이 안 따라오니까 한해 간 건데 로마 정권 얻어서 뒤집어픈 거예요. 그런 머리를 들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이 땅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 통치하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날짜를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못해. 성경이 이루어졌지만은 습관이.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요. 처음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안식에 말하다가 저 16장 저 뒤로 가면 고린도 전서 심지어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요. 그래 나오고 그런데 그때 주일을 알았지만은 사람들 안 모이니까 토요일 계속 모이다가 질질 끄다가 340년 가가지고 뒤집어 벗어 무조건 예배는 일요일이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로 아 이것이 성경의 율법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제7일인데 왜 8일로 권쳤느냐. 이걸 인간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정권을 들어서 강제적으로 야 일요일 예배 드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할례는 8일이야. 골로새 2장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8일 예배가 정상적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야 자꾸 날짜를 따지지 마. 안식일 폄론하지 말라니까 절기나 안식일 그런 거 시간이 그 절기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예요. 예수가 안식 주인이지. 마태 12장에 난 안식 주인이다. 그 마가 2장에 야 안식일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안식일은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안식일 왔는데 그분이 예, 가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어났다. 그럼 일요일 따라가야 되지. 왜 무덤에 머물러. 율법은 유덤인데 율법은 제7일은 무덤에 들어갔잖아. 그럼 8일에 일어났으니까 8일이 부활인데 안식이지. 무덤이 안식이냐 부활이 안식이냐 이 바보야. 응? 그럼 무덤이 안식이면 무덤 들어가버리라. 알았어요? 무덤이 나오니까 부활 안식이지. 무덤 속이 뭐 좋다고 무덤에서 그 썩어 빠지지 숨도 못 쉬고 그렇잖아요. 응?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율법이죠. 출애굽 20장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선악과가 뭐 자리 잡았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됐다. 그렇게 율법의 교훈도 은혜의 교훈도 들어가도 밀려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싸워 내 속에 원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 생겨 그 날마다 옛 사람을 쳐죽이고 가야 되는데 그놈이 힘이 세서 왜 정욕 탐욕 명예욕 힘이 세서 성령의 법을 안 따른 그래서 성령이 운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시록 와서는 강권 역사 철장 것의 성령으로 강제로 해 강제로 은혜로 안 되겠다 해보이 안 되더라 그렇게 강제로 해서 육체를 고쳐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5절에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조심해서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문으로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십계명 지키란 거지요. 그래 안 지키니까 이 예언자가 와서 십계명으로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서 다 땅에 묻어놓고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참 안식이지. 토요일은 사람 죽이는 안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편지를 잘 봐요. 뭐를 전하는가.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율법이 안식을 준다면은 예수가 올 택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줬다.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만 이루고 사람을 죽이는 법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율법은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려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그 빈손 오지 말고 힘껏 가져라. 응?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이 있어. 업그레이드. 성령의 법은 배나 더 좋아. 율법은 인색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아까워서 조금씩 형체만 내거든요. 응? 조금씩 현금도 많이는 못 내. 그저 작게 내기 때문에 날 좀 봐요. 작게 내기 때문에 손에 꼭 잡고 부끄러우니까 한 100만원 내면 딱 들고 내는데 응? 100만원짜리는 근데 1000원짜리는 이렇게 내. 꼭 지금 누구 볼까 봐 옆에 볼까 봐. 그렇죠? 양심이 가치가 되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뜯어 건쳐서 히브리 9장 10절에 이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맡겨뒀어. 야, 니가 해봐. 해보면 안 되는데요. 전부 사람들이요.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 사기칩니다. 속입니다. 예물도 사기치고, 양도 눈 까진 거 가져오고, 절뚝발이 현금도 1000원짜리 내고, 저 아들, 딸에게는 10,000원 주면서 하나님께 1,000원 갖다 던지고, 하나님의 동량 바치냐? 이 바보야. 네? 여러분은 일주일 살면서 돈 주고받잖아요. 응? 안 받아? 돈 안 써요? 그 주고받을 때 깨끗한 돈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음이 양심상. 그래서 딱 취해서 성경에 딱 꼽아놨다가 주일날 바쳐야 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너 마음이 예쁘다. 그래. 그 율법을 해보니까 사람들 다 가짜야. 참 속이는 거야. 그 하나님, 아이고, 안 되겠다. 뜯어보지. 그래, 개혁할 때까지 예수가 와서 개혁해서 율법 끝났다니까요. 끝났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식일 토요일에 지켜? 만일 한성호 목사가 그 신문에 뭐, 4대 신문에 다 나타났고요. 그것을 이 공릉동 교회 안식교 목사가 그 복사해서도 전도지 쓴다 이렇게. 그 하나 받아봤는데 보니까 공릉동 교회라. 안식교회인데. 그러면은 좋다기야. 물어볼게. 그러면 토요일이 율법 안식이는데 율법의 안식에 드리는 예배는 양의 피지 예수피가 아니야. 응? 율법이야. 양의 피가 아니야. 저 예수피가 아니야. 그러면 날짜는 토요일 맞다. 그러면 민족도 유대민족만 해야 되지. 이방민족은 안 돼. 그러면 당신 공동교회 목사님 당신 유대나라 가서 이민 가가지고 유대민족에 등록해서 족벌 받고 그래야 구원받아. 그 다음에도 당신 좀 세례받아 할례받아 그러면 분명히 세례받을 거야. 응? 물로 세례받을 거야. 근데 그러면 토요일이 율법을 강조한다면 예식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뭐라 옷 벗어 할례받자. 응?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개혁 때 더 좋게 되는데 그걸 그건 다른 건 믿으면서 왜 하필 안식일 날짜만 주고 하나니 그게 안식일 귀신이 왔다니까. 날짜 귀신이. 귀신도 많아요. 날짜 귀신. 그래서 안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율법을 마쳤다. 그래서 바울은 성신받고 양의 피
염소피가 아니고 예수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그게 히브리 9장 11절.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끝났는데 희장이 찌려졌는데 왜 다시 붙여가지고 또 토요일 걸머지가 나오냐? 그러면 양의 피도 가져오고 응? 선민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되고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 다른 건 다 예수님 해놓은 거 믿으면서 날짜만 따지고 그게 토요일 귀신이 왔다. 이게 토요일 귀신이요. 7일 안식일 토요일 귀신이라건 성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7절의 마지막 절에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선악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뽑아내야 돼. 세일 창조로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거룩해 아니했다. 안식일은 예수가 안식일인데 예수가 주일이요. 주일. 예수가 주인이요. 주인의 날이 주일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북한에 있을 때 산에 피난을 갔는데 주일이 오늘인가 어린가 낮잠 잊어먹어서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언제가 주일인지 몰라. 그 만날 예배 드린다는 거야 산에서. 주일을 날짜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안식일 범해가지고 지옥 갔겠는데, 그쵸? 안식일 예배드려 갔겠는데, 안식일 잊어먹어서 날짜가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떨 때 날짜에 뭐 그 달력 보지 않게 오늘 뭐요? 오늘 금요일이요? 모를 때겠어. 헷갈려. 그럼 달력,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아니야. 그럼 산속에 혼자 살면 달력도 없고, 잊어먹지요? 안식일 언젠지. 그러면 하나님, 아무 때나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렸는데 받아야지. 그 날짜가 귀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귀하다. 안식은 예수지 날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만 집읍시다. 39장 부릅시다. 하늘에서 날인 양식 내가 먹고 영생해 이 양식을 주신 예수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찢어지고 쓰라린 것 참고 견딘 예수님 오늘 떼어 주신 떡은 나를 위해 주신다.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맑은 피를 흘린 예수 잔에 부어 주신 피 내게 흘러 들어오는 영생 물이 되도다.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 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만들을 정하셨고 구속에 대해서도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웠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안 택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이다.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락히 하려고 고난을 주셨나이다. 고난의 불미에서 거슬리고 이렇게 장작개비 불타다 꺼진 같이 볼품이 없지만은 속은 더 단단해지고 영적 장성해서 새 시대에 갈 인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주신 아버지 다윗이 갔습니다. 모든 종들이 갔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부닥치지만은 그걸로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밝아지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주님 십자가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최고 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망신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빗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죽어주는데도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독사의 자식들 다 잘라버리고 이방의 소망 없는 저희들을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사오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서 시온산의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